너무 따라와야지. 어. 크리스마스. 응, 오늘은 크리스마스야. 그건 연인들이 사랑을 과시하는 날. 뭐? TV에서 그렇게 말했어. 아. 맞는 말인 것 같아. 이곳에서는 보통 연인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니. 연인. 당신과 나는 연인이야? 크리스마스에 당신하고 내가 함께 있으니까 연인인 거야? 아, 그게... 꼭 연인이 아니라도 같이 보낼 수 있어. 친구나 가족끼리도 괜찮아. 그럼 당신과 나는 친구? 가족? 당신은 왜 나랑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고요? 지은이 너랑 제일 가깝다고 생각해서 같이 보내고 싶었어. 가까워? 응. 난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날에 같이 밖에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. 그렇구나. 기분 나빠? 응? 기뻐. 이런 날에 당신과 함께 있다는 건 나는 당신에게 선택받았다는 말이니까. 당신한테 줄 게 있어. 나한테? 카드? 크리스마스는 이런 걸 주는 날이라고 그랬어. 누가? 고양이랑 토끼. 소중한 사람한테 카드를 써서 주는 거라고. 지은아, 정말 기뻐.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뻐. 하루에 한 개입니다. 아가씨도 제 말을 꼭 지켜주세요. 응.
지윤아. 너 거기서 뭐해? 지윤아, 사과는 하루에 하나만 먹기로 했잖아. 부족해. 약속 어기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사과를 숨겨야 한단 말이야. 그래도 좋아? 지혜가 보면 또 걱정하잖아. 사과가 좋아? 그래도 많이 먹으면 지혜가 걱정하잖아. 지혜가 걱정하는 건 싫지? 싫어. 그럼 사과는 몰래 먹으면 안 되겠지? 지윤아? 하지 마. 응? 나한테 명령하지 마. 아, 명령이 아니고 이건 부탁. 시끄러워. 시끄러워. 지윤아. 듣고 싶지 않아. 지윤아, 너 괜찮아?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듣고 싶지 않단 말이야. 날 그냥 내버려둬. 날 내버려두란 말이야. 숨 막히는 것 같다고.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? 비싸다는 과외를 붙여도 소용이 없니? 다른 아이들은 다 이 정도 하는데 너는? 그 남자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삐뚤어진 거구나. 엄마만 믿어.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.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란 말이야. 못 알아듣니? 그렇게 말했는데도 몰라? 내 말 똑바로 들으란 말이야. 제발, 제발 가게 해줘. 나 이대로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. 엄마.
나를 내버려둬. 지은아, 괜찮아. 괜찮아, 착하지. 에디? 에디, 에디! 에디, 사람들이 또 나한테 막 뭐라고 했어. 괜찮아, 지은아. 에디, 에디, 가지 마. 리본이 풀어졌어. 이런 거 스스로도 묶을 줄 알아야 하는 법이야. 에디는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어. 나는 에디가 아니잖아.
착하네, 지은이. 당신은 이상해. 내가 왜 이상해? 나한테 명령하니까. 명령하는 건 아니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. 가르쳐 줘? 응,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는 거야. 혹시 내가 이러는 거 싫어? 당신이 명령하는 건 싫지 않아.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. 궁금한 게 있는데, 넌 원래 살던 세계에서 귀족이었어? 난 왕궁에서 살았어. 애디랑 같이. 그럼 혹시 왕족이야? 진짜야? 대단하다! 그럼 왕이랑 친척인 거야? 우리 아버지는 리세스 왕국의 국왕이야. 대단하다. 너 그러면 진짜 왕자님이야? 그럼 지혜는? 너랑 친구였으니까 지혜도 왕자님? 에디는 말하면 안 되는 거야? 애디는 내 기사야. 갑자기 황송해지는걸? 왕자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. 이제 잔소리도 못하는 거 아니야? 왜 변화를 보니? 응?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. 당신이 변할 이유는 없어. 하지만 왕자님이잖아. 멋진 기사님을 두고 사람들에게 시중받지 않았어? 난 왕국을 떠났어. 그러니까 더 이상 왕자가 아니야. 난 당신에게 선택받은 존재일 뿐. 선택이라니, 전에도 물었는데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? 내 임무는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.
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어? 난 그 선택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어. 하지만 내가 널 선택했다고 한다면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. 그런데 말이야, 이건 확실히 해야겠어. 넌 나한테 왕자님으로 대접받고 싶지 않은 거지? 지금 이대로 너한테 편하게 대해도 되는 거지? 당신은 이대로가 좋아. 당신과 나는 이렇게 동등한 관계가 좋아. 에디처럼 다른 건 싫어.
기분 나빠, 이 집구석. 토끼가 또 짜증낸대요. 적골을 보고 짜증 안 나겠냐? 적골이 뭔데? 잘난 토끼 옆에 시종이 둘로 늘었잖아. 너 지금 내가 지은이 시종이라는 거야? 그래! 집안의 사과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! 달달한 냄새 때문에 짜증나는 걸 어쩌라고! 누나, 저 토끼한테도 사랑을 줘. 질투하잖아. 헛소리 하지 마! 누가 질투야, 야! 지우야, 질투했었구나. 미안해, 너에게도 사랑을. 닥쳐, 그딴 거 필요 없거든. 여긴 바보들만 모아놨나. 야, 그러면 나도 포함되는 거냐? 야, 내가 왜?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지수형, 형은 말 안 해도 바보인 거 다 알아. 야, 내가 뭐? 이게 다 누나 때문이야. 막내 토끼만 평행하잖아. 평행이 아니라 편해겠지, 멍청한 고양아. 치, 그게 그거지 뭐. 그러고 보니 그 귀족 토끼님 어디 갔냐? 너한테 보모 역할 다 떠넘긴 것 같은데? 쟤는 일이 점점 바빠지나 봐. 어제도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. 맞아, 큰 토끼. 이번에 무슨 방송에도 나온다고 했어. 방송? 응! 제목이 무슨 정제분말 별사탕 왕자님 뭐엔. 바보야, 정체불명 다른 별의 왕자님 모델지의 독점 인터뷰거든. 응, 맞아 그거. 근데 지우야, 넌 어떻게 알아? 시끄러! 그냥 우연히 봤어. 저 토끼 연애 채널 좋아하잖아. 너 몰랐냐? 그랬어? 토끼님이 바빠져서 밥주인이 고생이네. 나? 별로 고생 안 하는데? 뭐, 그래도 남자 토끼 두 마리 알콩달콩 붙어있는 것보다 너랑 붙어있는 게 훨씬 보기 좋아. 보기 좋다고? 둘 다 남자인데 딱 붙어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, 솔직히. 아, 완전 닭살이다, 닭살. 와, 지수 형 남자 싫어해? 남자는 징그럽잖아. 여자가 부드럽고 예쁘지. 그럼 지수 형 그때 왜 술 먹고 나한테... 야, 너 내가 그 이야기 하지 말랬지? 죽을래? 무슨 일 있었어? 잠깐! 너희 술 마셨어? 지연이 너 몇 살인데? 아, 그게 사실은... 멍청한 고양이들.
그 이야기 한 번만 더 꺼내면 네 누나들한테 네 정체를 까발릴 거야! 어? 지은아! 내가 가볼게. 너희들 이젠 조용히 해야 돼. 알았어. 치. 들어갈게. 지은아, 애들이 좀 시끄러웠지? 바닥에 앉아서 뭐해? 너 괜찮아? 지은아, 보여. 응? 뭐가? 당신의 미래. 내 미래? 응? 너 왜 갑자기? 이 정도 정보는 충분해. 고마워. 대체 뭐였던 거야? 뭐였어 방금? 뭐란 거야? 당신의 미래를 봤어. 그게 무슨 소리야? 너 왕자님이라며? 미래를 읽다니 무슨 점수세도 아니고. 방금 그건 뭐였던 거야? 응? 진정해. 진정이 안 돼. 눈앞에서 창문이 제멋대로 열리고.
진정해. 괜찮아. 당신을 위협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. 당신의 미래가 보였어. 미래가 보인다니, 어떻게? 아까 내가 봤던 건 마법 같은 거야? 예지 능력. 내가 신에게 받은 능력이야. 자세히는 설명해 줄 수 없어. 괜찮아. 방금 일어난 일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. 그럼 넌 지금 그 능력이란 걸 쓴 거야? 미래를 본 거야? 어떤 미래였어? 말하면 당신이 부끄러워할 거야. 조금만 알려주면 안 돼? 모험을 하고 있었어. 모험? 응. 처음으로 당신이 혼자 떠나는 모험. 그리고 그런 당신을 내가. 이 이상 말하는 건 규칙 위반이야. 조금만 더 말해주면 안 돼? 그런데 넌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거야? 이 능력은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자 중에서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. 한 명? 3대에 걸쳐 한 번씩 특수한 아이가 태어나. 그리고 그 특수한 아이는 예지 능력에 눈을 뜬다고 전해지고 있어. 그럼 네가 그 특수한 아이라는 거야? 응. 그 능력을 가진 자는 국왕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아. 국왕? 지은이, 너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? 혹시 네가 여기 있는 것 때문에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겨서 너희 나라 사람들이
널 잡으러 온다거나. 그런 일은 없어. 난 곧 돌아가니까. 뭐? 아, 돌아가는구나. 슬퍼? 당신이 슬퍼한다면 나는 기뻐.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어.